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지속되면서 여름 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이제 물가 폭등까지 겹쳐서 삼계탕 한 그릇 사 먹기도 겁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고 지난달 오리의 월평균 도매 가격이 작년 대비 무려 51.7%나 상승했습니다.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캔맥주, 통조림 같은 하반기 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가격 인하 압박이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값 50원 인하, 뭐 이런 식으로 해결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연일 경기 침체, 민생고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대출자 중에서 약 300만 명이 원금 이자 갚느라고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이 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생 현실이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 대응을 보면 응급 중환자를 앞에 놓고 병원의 경영 실적을 따지는 꼴입니다. 하반기에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경제 정책 전환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빨리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국가 경제도 안정되고 민생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보고 추경 노래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외로운 국민들에게 정부가 포근하고 든든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모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코로나 팬데믹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표 국가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재환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이분들이 상대 진영과 국민을 향해서 내뱉은 그 극단적 언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민통합은커녕 국론분열, 대결을 조장할 극우 인사들입니다.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결 정치로는 국가 발전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괴멸해야 될 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